この辺りは貴族の方々が住んでいるみたいですね。はっ、道理でお高く泊まった屋敷が多いわけだ。이곳은영방군의초생곳같군맞다크루첸의주영방군이지역의치안유지를맡고있지말하자면유시스집안의사병들이란거네피부정하진않겠어알바레아가문이운영하는이상그런측면이강한건분명하니까이게누구십니까유시스님수고가많으십니다바로인사받네또오냐돌아오신것같아기쁩니다오늘은어떤용무로별로대단한일은아니야하지만이전에켈딕에서있었던일은얘기들었다최근뭔가수상한움직임이눈에띄는것같은데불쌍한잡병들그것은저희들은아무것도모를만하지흠뭐됐어나무쪼록자신의본분을잊지말길바란다네유시스님도조심하십시오유시스씨저번에이번실습대회를신경쓰고있는건가이정도로는꿈쩍도안하겠지만말이다이제실습으로돌아가지응말하지않아도그렇게할거다아무튼유시스가있어가지고가는곳마다아주그냥기업이바짝들어가는모습을볼수있다ここちょっと雰囲気違うね職人通り様々な店が軒を連ねているなくろくんよ、그럼지금부터ね、슬슬보일때가됐는데먼저온손님인가어쩌죠나중에올까요어라여기이조난이안보이냐지금그제복은게다가유시스님도어서오세요잘오셨습니다실습을했거나오셨나보군요되게느긋한데그렇긴한데내가있다고해서특별취급은하지마라회의중인가본데나중에올까아닙니다실은마침그이야기를하던참이라그런가그럼됐고저기우리들이야기를하시던참이라면네순서대로설명하죠이쪽은벤트씨라는분인데바레아트에여행을오신분입니다만여러분들께드릴의뢰는사실벤트씨의주머니발단입니다그러니까뭐설명을하자면난조만간결혼할예정이야 이곳에서결혼반지를만들면좋지않을까해서상담을하러왔지벤트어째이름이나딕은것같냐바레아트의장인들은옷으로도유명하지만보석가공으로도유명하니까그것때문에일부러멋지네요그런데보석이라하면값이엄청나가지맞아사실그렇지실제로내지갑사정으로는여기서반지를사면엄청난추격이야심지어칠석반지라면더그렇지그래서거의포기상태였는데무기란걸알면서도상담해봤는데브룩씨가좋은아이디어가있다면서좋은아이디어네다른보석들과비교하면가격은한단계아래지만아름다움은결코뒤떨어지지않는보석그런보석을저희들은준보석이라부릅니다만그중에하나인드라이어드티어로반지를만들면어떻겠냐고제안했습니다처음듣는이름인데나무정령의눈물들어본적은있어요어떤종류의나무에서흐르는수액은외부공기와접촉하면돌처럼단단해지죠그투명하고순수한빛은칠석에게도디디지않는다고하네요네바로그겁니다자세히알고계시는군요역시반장보석에대해서도잘알고있군과연좀흥미가있어서그렇다면우리들에게부탁할것은네바로그드라이어드티어의조달입니다다행히도북크루첸가드에는그걸채집할수있는나무가많이심어져있죠하지만준보석이라도희귀한물질이면변함없습니다그래서꽤찾아다녀야만발견할수있을거라생각합니다만
과연 꽤 힘든 작업이 되겠군. 아니, 그렇지 않다. 어? 누가 또 끼어들어? 뭐요? 자네들이 지금부터 찾으려는 순수한 나무 정령의 눈물. 그것을 방금 내 눈으로 직접 봤다고 한다면? 건방지네요. 뭐지, 남잔? 유시스 아는 사람이야? 아니, 기억이 없는데. 술 취한 사람 아닐까, 그럼? 이거 참, 내가 순서로 엉망을 해버렸군. 인선도 해주시네. 다시 제대로. 처음 뵙겠소. 내 이름은 불불락 남자. 그림과 조각 등의 미술품, 그리고 미려한 세공이 들어간 수많은 공작품. 예술이라 이름부터 모든 것을 사랑과 정열에 쏟는 자타공인 오사가라네. 불불랑? 뭐랄까 봉접하기 힘든 사람이네. 그보다 방금 이야기는 들었네. 자네들은 이제부터 드라이어드 티어를 찾으러 간다지? 네, 그렇습니다만. 방금 직접 봤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정말인가요? 그럼. 아름다운 것에 대한 이야기라면 난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자네들이 찾고자 하는 빛, 분명 북쪽 가도에서 보았네. 단지 미안하대만, 다 거기서 거기인 풍경이라 세세한 위치까지는 설명을 못하겠군. 아름다운 걸 봤으면 그것도 좀 봐두지 그랬냐. 하지만 그건 절 그거대로 좋지. 왜냐면 빛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손으로 찾아내야만 진정한 광채를 발휘하는 법이니까. 아, 네. 아까부터 말투가 미묘하게 거슬려. 말투만이 아니라 내용도다. 이해해주세요. 굳이 이해해야 돼? 정보를 주신 것은 솔직히 감사합니다만, 그런데 어째서 저희들에게 일부러 알려주시는 겁니까? 그냥 미라를 집으라고 셀 수 없는 가치를 추구하는 그 마음가짐, 그 아름다운 이야기, 이 불불라 크나큰 감동을 받았네. 그래서 친절함이 동했다는 것인데, 이 이상의 이유가 필요한가? 아, 아니요. 뭐, 정보가 맞는 거든 아니든 일단 가보면 알겠지. 그래, 시간이 아깝다. 어서 탐색하러 가보도록 하지. 그래요. 그럼 두 분 이제 다녀올 테니 기다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해. 힘내시게. 퀘스트 개시. 本当に綺麗な街並みですね。 規模は帝都の方がはるかに上だがな。 뭐 별소리 다 하고 있어. この像何? 聖女ベロニカの像みたいですね。 오, 詳しいな。 베로니카 여신이 아니었네. 아니 뭐 갈 때마다 보이스가 뜨니 뭐 제대로 이동을 할 수가 없네. 아무튼 지금 당장 하는 건 이제 보석 제일 드라이어드 모시기 찾으러 가면 되겠지? 이 위쪽인 것 같은데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건 이거?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닌데. 아? 아 이건가 그냥? 이거구나. 이건 정말로 아름답네. 뭐 보여? 매미딱지 같은 거 꽤 안 보이는데? 이 빛 틀림없을 거예요. 좋아. 그럼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나머지 여기서 떼어내도록 할까? 드라이어드 티어를 획득. 건너편이 비쳐 보이네. 칠흑 속에도 결코 지지 않을 찬란함. 확실히 명성대로군. 예, 이걸로 반지를 만든다면 정말 훌륭하게 완성될 거예요. 기뻐하시는 벤트씨의 얼굴이 눈에 선한걸. 공그렇고 그 남자 거짓말은 하지 않았던 모양이군. 그러게, 목적이 뭔진 아직 잘 모르겠지만 뭐 사소한 건 생각하지 말자. 찬성, 빨리 돌아가자. 그럼 돌아갈까요? 좀만 더 둘러보고 상자 같은 건 다 주워먹고 가야지. 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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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어디 가는 자들이래. 생각보다 조용하게 가네. 크로이천주의 문장, 아무래도 영방군인 것 같네요. 켈틱 방면에 부대겠지. 마레아하트의 본대에 돌아오는 길인 모양이다. 과연 방금 그 촬영은 처음 봤는데. 라인폴트의 신형 장갑 기동체인 것 같아. 전체에 비해 화력으로 밀리는 만큼 기동력이 우세한 최신 전투 차량. 잘하네. 꽤나 미래가 들어갔을 것 같군. 피 잘 알고 있네. 뭐 그렇지. 어쨌든 가도에서 용무는 끝났다. 우리도 도심으로 돌아가자. 그래 그러자. 갑자기 이동하는 걸 보여주는데 또 뭘 꽁꽁이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돌아갔어. 보고하면 되겠지. 갖고 왔어요 하고. 나 어디로 가야 되더라. 길을 모르겠네. 아 여러분, 왜 이래. 저기 무슨 일인가요? 저기 일단 약속했던 물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응? 네 그럼 드리겠습니다. 드라이드 티어를 건넸다. 그럼 어이 점원 뭐라고 있나? 물건이 들어왔으면 얼른 넘기지 못할까? 네 그럼 바로. 이게 무슨 일? 하여튼 어물쩡거리지 말라고. 이러니까 평민은 글러먹었던 소리 듣는 거지. 저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라이어드 티어가 백자에게 넘어갔다. 오호 이것은. 네 틀림없는 진짜 드라이어드 티어입니다. 조금 딱딱한 것 같긴 합니다만 본래는 수액이니까 직접 섭취하시기엔 문제 없을 겁니다. 먹는다고? 지금 섭취라고 했지? 어?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과연. 아? 뭐? 어? 무슨 짓을. 우물우물 하는 게 있긴 하네. 강냉이 안 나가나? 아우. 네, 여기. 잘 먹네. 보양식인가? 최악. 어째서 이런 일이. 이 자식,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마키아스. 얘 또 급발진 하나. 어이, 평민. 지금이 나를 향해 이 자식이라고 했나? 그건 망했다. 귀족을 상대로 내가 무슨 짓을. 이렇게 사고칠 줄 알았다. 뭐 이 정도 일로 일을 키우고 싶진 않지만 아무쪼록 안도인 주의하도록 해라. 내가 그럴 마음만 있으면 네 놈들 따위 모가지 한두 개쯤은. 이런 언덕을 조심해야 하는 건 그쪽 아니신가. 뭐? 당신은 유스님! 어째서 당신 이런 곳에.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들이 거기 있는 남성을 위해서는 넌 드라이어드 티어. 그것이 어떤 이유로 당신 뱃속으로 들어갔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 설명할 것은 아무것도. 그 둘은 이 남자와 정당한 계약을 통해 손에 넣은 겁니다.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가? 네, 백작가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물건을 양보하는 대가로 미라를 받았습니다. 근데 표정이 왜 그런 식이야, 뺏긴 것 마냥. 그런 겁니다. 어떠신지. 그랬군. 하지만 어째서 입속으로. 그것은 드라이어드 티어가 동방에서는 한방약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방약? 그러지 뭐 저 가공을 하거나 그런 게 없다고. 끓이거나 다리거나. 응? 동방에서 유래된 약인가. 그래서 효과는 뭐? 네 주된 효과는 자양강장제입니다만. 그냥 바카스 아니야. 일설에 의하면
젊어지는 효과마저 있다고 합니다. 젊어지는... 헛소리군. 어쨌든 이쯤에서 실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시스님도 이제 되셨겠죠? 그래, 알았으니까 얼른 가버려. 배려 감사합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바카스. 하, 소란의 피워 죄송했습니다. 여전히 머리에 피가 몰리기 쉬운 체질이시군. 저들은 아직 여전하군. 아니야. 그보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저런 걸 보여버려. 나야말로 미안해. 너희가 기껏 구해다 준 건데. 그래서 얼마 받았냐? 잠깐 괜찮으신죠? 아까 백작은 정당한 계약이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그래, 물론 정당하긴 정당하지. 하지만 이 제국에 사는 이상 백작 클래스의 귀족이 하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다고. 제도 같은 곳에선 조금씩 사정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지만 오스본 재상의 영향력이 닿지 않은 지방주 같은 곳은 이게 현실이지. 역시 그랬군요. 어쨌든 반지는 백작군님께 받은 돈으로 고향에 가서 준비하기로 했어. 너희들에겐 불쾌한 추억이 되게 해서 정말로 미안해. 그럼 난 슬슬 역으로 가볼게. 그렇구만. 아직 있었네.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건 시시한 희극이로군. 이 사람 아직 있었나? 그러고 보니 저번에게 들었다만 자네들은 사관학교 학생으로 이 도신 실습으로 왔다더군. 노파심에서 말하자면 인생이란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재미있고 아름다운 것이지. 아까의 총극은 보기 괴로웠지만 그 때문에 고뇌하는 자네들이야말로 아름답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럼 나도 슬슬 다음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야겠군. 그럼 다시 만나세. 별로 보고 싶진 않은데. 결국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힘내라가 아니었을까요? 목적은 잘 모르겠지만 말이지. 하지만 이 의뢰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확실히 결혼 반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게 됐네. 아니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해야 할 일은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저 운이 없었다고 밖에. 어쨌든 보수는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을 받았다. 이게 행운이니? 저기 이건... 심정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건 여러분이 하신 일에 대한 보수입니다. 그러니 부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탐탁지가 아닌가 봬. 퀘스트 다 했어. 아까 여기서 뭐 어쩌저쩌 하던 불불랑이었나? 그 아저씨는 또 나중에 또 나오겠지 싶은데. 이러면은 이제 남은 게 노트 한번 볼까. 퀘스트 2장 소금 배달이랑 마스 퇴치만 남았네. 또 나가봐야겠지. 길 어디였냐 근데. 정말 안 헤어진다. 여긴 뭔데 광 같은 게 많냐? 오록스 옆 곳가도. 길 왜 이렇게 구불구불해 이거? 이리로 계속 가면 오록스 협곡이 나온다. 이 협곡을 넘으면 영방군이 있는 오록스 요새가 있지. 그 도중에 수배마수가 있다고 했지. 그리고 그대로 오록스 요새 쪽에 보고하러 가야 하고. 다른 용무를 마친 뒤에 가는 게 좋겠군. 그럼 준비를 마친 뒤에 출발하도록 할까요? 그렇네. 그러면 순서상으로는 맡겨온 것 같나? 응? 위에 있는 건 중세의 교령 みたいだな. 아, 수백 년 전의 ものだ. 古い 道 みたいですけど, かなり補強がされていますね.
車両も結構通ってるみたい。 마수가 더 많이 다니는데 차는 한 대도 안 보이고. 멍멍이 옆에 지나도 될까? 뒤에 또 있네. 아 망할. 저게 뭐가 있는 거야? 눈? 응? 사마귀는 아니고 뭐 이상한 게 뛰어댕기네. 어우 저 녀석인가? 흰겨울 것 같네요. 그러게 생긴게 흰겹다. 정투력이 상당할 듯. 이봐. 그래 알아. 아쿠스의 전술 링크 이제 슬슬 성공시켜야지. 너희들 미안하지만 우리들을 공격수로 돌려줘. 부디 안심하고 지켜보고 있어라. 마카시 유시씨 굳이 돌려야 되나? 알았어.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자. 그냥 하면 안 돼? 난 지금 이게 좋은데. 아, 해야 되나 보네. 아. 수배마수에게 도전하기 전에 마카스 유시스를 어택 멤버로 지정해 주십시오. 누굴 빼나? 리는 못 빼지 않나? 모르겠다. 어디 아니 스테이서가 아니라 택틱스. 아 엠마를 잠깐 빼자 그럼. 이렇게 이러면 되겠지. 뒤를 못 잡나 얘? 아 싫어 싫어 싫어. 뒤로 돌아봐. 안 되는 것 같네. 망할. 수배마수에게 도전. 자, 어느 나라말이야 저건. 피가 크래프트가 지금 열려있는데 이건 한번 보자. 세겠지. 굳이 돌아야 되나? 데미지는 나쁘지 않고. 뭐하냐? 뭐하나 얘네? 마카스 유시스의 링크가 끊어졌습니다. 왜 끊어먹어? 다시 꼽아. 되지도 않아. 에헤. 아 지금 제 상태 이상 걸려서 그런가? 아 골 아프네.